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 오늘은 말이지 친한 형 중에 제일 이상한 형이 있어. 그 형이 오늘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오늘 저녁을 먹자 그래가지고 일단 집으로 오라 그래서 지금 집 앞에 왔거든. 근데 이 형이 이제 옛날에 집이 약수동이었는데 지금 경리단길로 집을 이사했네. 근데 와, 뭐 집이 담장, 야 럭셔리해, 뭐 이렇게, 야 진짜 좋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상한 형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 네, 형 좋았어요. 오맨, 오맨. 짜잔. 아, 뭐예요 집? 뭐야? 와. 야, 집 봐봐, 대박. 혼자 사는 거지 뭐. 와,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좋다고? 와, 이렇게 돈 플렉스 좀 많이 했어요 형? 사우나 해. 아이고, 사우나가 있어 집에? 아이고 대박이네 형, 돈 많이 벌었네요. 야 대박. 와 씨, 아 집 뭐야 이거, TV 뭐야. 아 뭐야, 나도 혼자 사는데 집. 야 대박이다 형. 여기 혼자 사는 거 맞아요? 혼자 살지.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대박. 야, 자 여러분 일단 집을 한번 구경시켜 줘 볼게요. 야 대박. 야외, 일단 야외. 대박. 흡연할 수도 있고 뭐 바베큐 파티도 해요 형 여기? 여기 밑에 열면은 올라가요. 나가서 나갑니다. 이거 열면 올라가요? 와, 와. 이 형이 원래 별명이 약수동 황기순이었는데 야 경리단 황기순으로 바뀌었네. 자 남자 침실을 한번. 우리 정지훈 씨, 이름이 정지훈 씨야 또. 아, 야 대박. 어, 뭐 형 이거 뭐예요? 렌트했어요? 이거 렌트했어요? 와 이거 대박이네. 야 이거. 형 또 좀 자신 있는 공간도 없어요? PC방도 있어요? 와 대박. 야 이거 뭐야? 여기 네 방 게스트룸. 아 제 게스트룸이야 제 방. 게스트룸 여러분,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대박. 아 와 대박. 여러분들 저 형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야 저 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잠시 후에 또 인터뷰 해보도록 하고. 주방에 이거 냉장고야. 야 뭐. 남자 혼자 사는데 반찬, 우리 집 알지 냉장고 얘들아, 텅텅 빈 거. 여기 잘 돼 있네. 우렁각시 있는 거 같은데요? 우렁각시 있는데? 정지훈 씨, 형 뭐예요 이거? 형 이거, 아니 형 이거 힙합 하는 애들. 아니 이거. 형 이거 플렉스 아니에요? 밥 먹을 오늘 생일이라고 밥값 준비한 거예요? 아 이거 힙합 하는 애들이 이거 플렉스 하는 거 아니에요 형 이거? 이거 준비해 놓은 거 같은데 이거 플렉스? 야 이거 플렉스 얘들아 대박. 형 오늘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양대창. 야 양대창으로 1인분 4만 원. 1인분 4만 포인트 대박. 자 어쨌든 뭐 오늘 우리 제가 아는 형 중에 가장 이상하고 재밌는 형 정지훈 형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집에 일단 왔는데, 여러분들 남자 혼자 살면 요 정도 느낌 내주면 뭐 괜찮죠. 아 근데 형 뒷모습은 외로워 보여요. 뒷모습은 외로워 보여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집 방문을 했는데 우리 정지훈 씨가 뭐 하는 분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인터뷰 장소로.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잘 나와? 네 잘 나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어색한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의류 또 쪽에 또 의류 해요. 의류. 의류. 만 원짜리를 네. 13만 원에 팔아요. 장사 잘해. 장사 잘해.
야, 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눈탱이. 아, 중국 애들한테. 중국 친구들한테. 아, 어쨌든 의류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합법적입니다. 합법. 예, 합법적. 여러분, 불법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돈 벌고 계신 분입니다. 합법적. 예, 어쨌든 올해 몇 나이가 어떻게? 비밀로 나오. 39. 미혼? 제가 만나는 여자 친구가 돈이 많아 가지고. 이게 캐스가 한 달에 한 3천 정도 받아요. 아, 용돈으로. 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얼굴이 특출나게 잘생기거나 몸짱 이런 느낌이 아닌데 매력이 있죠. 매력이 또 매력이 있어. 온무 파탈. 이빨도 좀 잘 까고. 요거를. 아, 우리는 또 요거를 또. 그지 그지. 다른 애들 요걸로 하는데 우린 요걸로 해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근데 오늘 208. 남자만 보인다는 얘기가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아니, 그건 내가 다 준비해놔. 준비해놨어. 러시아 애들 다섯 명 봉춤. 아, 봉춤. 아, 무슨 러시아가 봉춤을 쳐요. 아, 옛날부터 또 섭외 안 되면 또 여성 섭외, 섭외 형으로 좀 유명한 형이거든요. 남자끼리 먹으면 뭐 안 하지. 그러니까 남자끼리 먹으면 그냥 자야 되니까. 요즘 이쁜 친구들이 많이 보나? 아, 그럼요. 저희 구독자분들. 엄청 이쁘죠. 옷간에 필요하면 연락해. 옷간에.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와 댓글 010. 예, 010에 댓글 남겨주세요. 예, 우리 이제부터 닉네임은 약수동에서 격리단이냐? 격리단 옥황상제. 예, 격리단 옥황상제로. 약수동 한기순에서. 약수동 한기순에서 격리단 옥황상제로. 옥황상제 집 놀러 오시고 싶은 친구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사은품으로 뭐 드릴 거 있나요? 뭐가 있을까나. 네, 집에 뭐 아무거나 줘도. 어쨌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하고 좀 세팅 좀 하시죠. 그래야죠. 네. 이따만 만날게요. 안녕.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네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블랙인가요? 의상? 오늘 정지훈 씨 풀장착 블랙. 머리 좀 잘 됐나? 한번 보세요. 하정우 느낌이 있어. 하정우 느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느낌. 고고고. 자, 얘들아 지금 저기 연타발에 왔어. 양대창을 오늘 쏘시기로 해가지고 오늘 많이 먹어도 돼요?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지인분들이 올 텐데 저 기환이 형 여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어우, 잘생겼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올해 소원, 올해 소원. 알았어. 아이씨. 지훈 오빠 올해 소원? 2대1. 자, 오늘 정지훈님의 생일 이렇게 해서 왁자지껄하게 지금 밥까지 먹었는데 그 다음 동행은 영상을 찍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듭니다. 자, 지훈이 형 오늘 진짜 축하드리고 계산이요.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오늘? 12명에서 식사 현금 할게요. 현금으로. 83만 2천원.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생일인데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여로빠 생일 앞으로 어떻게 다음 해에 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훈이 형이랑 같이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형 생일 축하해요. 현금 좀 할게요. 안녕. 여로빠 돌려줘야 돼 마지막으로. 85만 원. 여로빠 이렇게 해줘야 돼. 여로빠.